안녕하세요. 옆집 수락관입니다. 오늘은 대게장 10kg. 대게 손질하기 전에 달인 간장 만드는 걸 보고 오시죠. 간장은 조금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15L를 사면 조금만요? 달인 간장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비린내를 잘 잡는 거죠. 바로 생강청입니다. 생강향으로 인해서 비린내가 많이 없어져요. 그럼 사과와 양파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인 비율은 사과랑 양파는 동량으로 준비하시면 돼요. 이게 더 많이 들어가서 뭐 안 좋다거나 그런 거 없고 더 단맛이 더 우러날 뿐이죠. 단 거를 좋아하신다? 많이 넣으세요. 양파, 사과. 사과는 흠과여도 가격이 저렴한 대신 더 많이 넣을 수가 있고 삶아서 익히는 거기 때문에 먹는 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생강청을 담아두면 두고두고 가정에서 쓰기 되게 좋아요. 고기 잡내 잡을 때도 이거 쓰면은 빠르게 만들 수가 있죠. 생강청 반만 넣을게요. 대게 먹을 생각에 신나 지금. 대게 신나? 와, 충격과 공포. 그리고 추가적으로 생강을 더 넣을 거예요. 때려붓습니다. 저는 청주를 좋아합니다. 마시는 건 아니고 요리용술로 이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1.8L니까 1L만 넣도록 할게요. 누가 나에게 신선한 간장을 줬어요. 아주 신선한 맛 간장 말이야. 부어주시게. 7개. 부으게. 얼마나 부어줘야 되는데? 4L 부어라. 잠깐. 그런 거 없어. 됐어. 간장이 4L 들어갔으면 물은 8L를 넣어줄 거예요.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거 못 올려, 가스레인지. 도와주게. 포기할게. 고맙게. 완성된 간장을 걸러내 보겠습니다. 오우야. 사과 장아찌 하나 드실? 아니요. 여기에다 부어주세요. 제정신입니까? 정말? 할 수 있어. 가져오세요.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60. 어때? 좀 편해졌나? 조금만. 쭉쭉 부으시게. 자, 가. 가. 고마워. 달임 간장은 차게 식혀서 준비해 주세요. 대게 손질하는 방법은 꽃게랑은 미묘하게 달라요. 꽃게는 이가 없어요. 이게 알이에요. 여기에서 지렁이가 태어납니다. 바다 지렁이요. 여기서는 제가 흐르는 물에 보여드리진 못하는데 입 벌려라 칫솔 들어간다 시전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박박박박 깨끗이 닦아주시고 요런 다리 사이사이 구석구석 이렇게 깨끗하게 문질문질 해주시면 돼요. 대게들은 몸 안에 있는 바닷물을 쭉 빼주셔야 돼요. 바닷물을 안 빼면은 간장이 더 짜져요. 못 먹어요. 어떻게 하느냐? 입에 칼을 꽂고 우와. 바닷물을 쭉 빼줍니다. 이렇게 뒤집어서 싱크대에 세워놓으시면 돼요. 요래 요런 테크로 손질을 하시면 됩니다. 수돗물에 10분 정도 담궈줄게요. 목욕제기한 대게를 대게 안에 간장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제일 끝부분, 끝마디, 살 없는 부분을 잘라줄게요. 됐다. 어떻게 들어가서 더 많이 넣을까, 이거를? 다리를 잘라서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런, 그건 아니야. 맘 같아서는 요거 세 마리 다 하고 싶지만 장이 없는 관계로 쪄먹겠습니다. 이게 본질이 아니었나? 아유, 맛있잖아. 요거는 간장이 한 1L 정도 딱 부족해요. 부족한 간장은 다시 다려서 식힌 다음에 넣을 거예요. 2일 뒤에 만나요. 이 잠깐 이거 너무 무거워. 야. 아니 잠깐 껍질 쓰는 일 하면 부르지 말라고. 난 간장 다리러 가겠음.
잘 절여진 것 봐. 벌써 잘 절여졌어. 끝났어, 끝났어. 먹으면 돼. 역시 생강의 힘. 대기장에서 비린내가 1도 안 나요. 생강을 왕창 넣은 보람이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좋아요. 고백할게요, 여러분. 지난번에 마늘 빼먹었어요.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2차 달인 간장이 남아있으니까 지금 넣을 거예요. 이제 간장을 부어주고 끓일 건데 간장을 촬영 전에 살짝 맛을 봤거든요. 단맛이 부족해요. 그래서 뭐를 넣는다? 생강차! 그렇지. 이만큼을 넣는다고 해서 막 우와 생강간장 우에 이런 느낌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믿어주세요. 약간 백종원 선생님은 설탕이라면 언니는 생강청이 아닐까? 조수? 사랑하는 동생아? 조심. 그렇지. 역시 내 동생. 야 살살. 야 간장. 옷에 다 튀어. 조심해. 빨래 할 거야. 으아. 잠깐만. 이거 내가 옮겨야 되잖아. 네. 어디 가시려고? 끓이셔야죠, 님아. 한 20kg쯤 되지 않을까? 맥주캔처럼 차게 식은 두 번째로 달인 간장을 다시 게장에 부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불순물 때문에 간장이 안 깨끗하죠? 깨끗한 면보를 준비해서 간장을 부어줄 거예요. 불순물이 보이지요? 눈이 좋지 않아서 보이지는 않는데 내려가는 속도가 많이 느려지던데요. 자, 깨끗한 간장이 보이시나요? 투명하구만. 이렇게 해서 접시를 하나를 넣고 뚜껑을 닫으면 개를 꾹 눌러주는 거예요. 개가 공기에 닿지 않아서 상하지 않고 오랫동안 맛있는 간장, 게장을 먹을 수 있는 거죠. 다시 2일 동안 냉장고에서 보관을 하면 완전히 맛있는 게장이 탄생됩니다. 대게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대게장은 한 개씩 공기가 안 닿게 랩핑을 해도 되고 아니면 진공포장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진공포장기가 있으신 분들은요. 게장이랑 간장이랑 따로 분리를 해서 보관을 하시면은 훨씬 오랫동안 장을 즐기실 수가 있어요. 색깔이 진해졌어요. 대게장 11마리 완성! 게를 자를 때는 6일을 잘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먹지 않는 게의 아가미와 부분을 잘라줄게요. 입 안에 있는 모래주머니를 떼줄게요. 이 부분은 먹지 않아요. 질긴 막을 제거해줄게요. 역시 하나 더 남았어. 힘 찾아. 살살 해주세요. 안 묶여 조심. 청소해? 아니 하긴 할 건데. 해? 아니 할 거라고. 붙는다? 네.
잘 살. 으이! 잘 살아면 안 돼. 그래.